맛있어. 일단 갔다 와서 갔다 오자. 네. 이거 맛있겠다. 마늘도 8위안에 이거 한 개인가? 아닌데? 네. 20위안인데? 비싸네. 20위안이면 비싼 것 같아. 그렇죠. 이거 몸에 안 좋은데 12위안이네 소세지가. 그러면 2,000원이네. 2,000원이면 뭐 한국도 3,4,000원이면 되겠는데. 맛있겠다. 가자 그냥. 그거 뭐지? 워셔액만 팔 건데 보통은 있는데 느낌이랑 없을 것 같아. 왜냐면 아까 저기 정비소 같은 게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건 안 팔 것 같네.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더니. 가자. 뭐 너 물이나 뭐 살 거 있으면 사고. 가자. 식당이 있다 여기. 이 면집인 것 같은데. 근데 아무도 광서성? 근데 면을 아무도 안 먹고 있어가지고. 여기 깨끗한데 그래도. 와 뷔페식이다. 아주. 여기 과일인 것 같다. 여기 뭐지 말하는. 저기 안 먹어봤. 저기 뭔지 모르겠다.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와서. 장난감 가네. 어떡하지? 뭐 먹긴 먹어야 되는데. 근데 못 먹을 것 같은데. 소세지나 빵? 소세지, 빵. 저 면은 내가 먹으면 화장실 며칠 가거든. 호텔에서 만나나? 소세지도 있고. 그거 안 먹어. 그거 안 먹어. 언제 다 들어가지? 그 첫 집인가 그거가 괜찮았는데. 그때. 완전 갈수록 굴려야지. 시골로 갈수록. 빵은 못 먹겠고, 빵은 너무 속이 안 좋아. 근데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가면 뭔가 포구 잡히는 거 아닌가? 지금 하나? 근데 이게 막, 왜 나와? 아직 다 안 됐대. 다 안 돼서. 이렇게. 와, 맛있겠다. 좋은데요? 좋은데? 이게 몇 시인데 지금? 지금 가요?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도 되는데. 그지? 아니 그러니까 다 안 나와도 우리가 이것만 먹는다 하면 되잖아. 아니 일단
된다고? 아 근데 너무 다 안 나왔네. 밥은 없나? 오늘 너무 빨리 왔나? 아 마파두부도 있는데? 아 근데 쌀밥이 없네. 닭발은 내가 먹을 거야. 세짜 매요. 다음 가축 돼지 냄새. 강아지 여러 마리 있고. 아니 그 냄새 있거든. 그 뭐지 그거 꼬리. 선어공이 튀어나올 것 같아 저기서. 어느 뭐 이런 건 너무 좋아. 왕 방에 들어가는 것 같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. 주행에서도 저렇게 가시네요. 어떻게 끼어들려고 거의 다 왔네. 아 근데 가도 다 그냥 관광지네. 돈 주고 들어가야 돼. 예. 관광지. 그러니까 아 여기에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현지 사람들을 여기 구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. 그 사람들한테 해서 이제 호객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약간 이게 할인 권한 같은 걸 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 볼 거 코스로 또 다 볼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장을 만들어주는 거지. 그지? 맞아요. 합법적으로. 나름 이 기준에서는 합법적으로. 뭐 벽화? 잘 안 보세요. 뭐 그림점이라고 하는데. 딸기인 것 같은데. 딸기 먹장. 딸기 먹장. 딸기. 뭐 이거 맞던 게 아니야? 우리 딸기 옆에 그 커피숍. 여기 우회전 아니야? 여기다 예, 여기 우회전이. 여기 우리 왔던 데잖아. 맞다. 그치 여기서 우리 여기 암 들어갔었나요? 그래 여기 동굴 왔잖아요. 그럼 가지 말죠. 가지 말자. 일단 주차하고 내비 찍어서 가자. 아니,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정답. 진짜 호객 무섭다. 오토바이 이 모델 무서워요. 이건 차선이 아니다. 차선이 아니에요. 다 지금 100% 다 절로 가고 있잖아. 네. 오토바이 선이네. 좋다. 참 좋아요. 아 너무 좋아. 유턴하라고 되어 있어. 아닌데 그냥 가자. 유턴 넣어서 놀랐잖아.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어요. 사람이 많아서. 아 근데 저는 오토바이 타면 재밌겠다. 우리도 이번에는 스쿠터 타고 가니까 날씨 좋으면 빌려가지고. 여기 그 호텔에서 스쿠터 빌려주잖아. 오토바이나 스쿠터. 여기 노상에 세워놓고 저거 딸기 팔고 이런 것도 네. 엄청 비쌀 수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이런 데 또 들어가서 주차해도 주차비 받을 거고. 그렇죠. 그럼 딸기 그거네. 직접 따가지고. 네. 재밌겠다. 날씨가 이번에는 좋아가지고 우리가 딸기 체험이나 여러 체험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엄청 좋아. 여기 엄청 좋고 차 조심. 봤어요. 오른쪽으로 차에서 들어가요.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. 바닷물씨 그런 모습도 주차비도 또 줘야 돼. 많이 들어야 돼. 왜냐면 여기에 강가가 엄청 좋더라고. 또 들어볼까? 뭐 없어요 뒤에. 버스를 코스를 10원에 네. 한 사람이네. 우리 전기자전거 탈까? 너? 이거 산악 자전거 코스네. 그런 것 같아요. 저기 안에 진주를 넣은 거 아니야? 진짜? 와, 좋긴 좋은데요. 이 안에 진주가 저렇게 있냐? 这个里面有珠子吗？那个珍珠吗？每个都有的，那个珠是自然的吗？对，它是自然生长起来，自然的，不是人工刺激它，但是自然生长的。像那种它有25颗珠子左右的，对，那种你开一个半，你看一下它刚不开出，那个就很漂亮了。
这个就是，这个就是珠宝级啊，你做吊坠像我戴这种吊坠啊，这个就是这个就是珠宝级啊，你做吊坠像我戴这种吊坠啊，做戒指，这个给他们盘子啊，然后这个给他们等价，它这种品质就会比较高。这种就是珠宝级啊，你做吊坠像我戴这种吊坠啊，做戒指，这个给他们盘子啊，然后这个给他们等价，它这种品质就会比较高。这种就是珠宝级啊，你做吊坠像我戴这种吊坠啊，做戒指，这个给他们盘子啊，然后这个给他们等价，它这种品质就会比较高。这种就是珠宝级啊，你做吊坠像我戴这种吊坠啊，做戒指，这个给他们盘子啊，然后这个给他们等价，它这种品质就会比较高。 신기하지 않아. 그렇네. 그게 제일 편하잖아. 관리하기도 쉽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열기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. 왜냐면 예전에 저기로 차가 지나갔는데 여기가 와 저 봐봐 배를 저렇게 하는 거야. 돈 주고? 근데 별로 타고 싶진 않은데 그 배 위에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조끼를 입고 이렇게 타는 거네. 근데 물은 좀 깨끗한 것 같은데. 예. 광주보다 전부 다 전부 다 관광지라서 그 관광지인 것 같은데. 절로 그래서 요즘에 그 왕홍? 왕홍? 네. 왕홍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90%는 돈을 못 번대. 근데 하는 이유가 할 일이 없으니까. 그거라도 해야 되나?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지. 지금 이것도 한국에서 엄청 핫하잖아. 핫한데 이런 장비가 엄청 비싼 건데. 가격이 몰라요. 와 너무 좋네. 아 저렇게 두 명이 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다 대나무 장대 가지고. 힘들긴 하겠다 저거 운전도 치고. 아 이거 뒤에 이거 나 옛날에 처음 왔을 때 탔었던 것 같아요 이거. 저거? 예. 이거 탔는데 멀리서 아저씨가 막 왜 하얀냐고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랬었어. 네 했었잖아. 야 수심이 수심이 저거 와. 봐봐. 수심이 2.5m 한 3m 밖에 안 되네. 밖에예요? 밖에 안 되지. 보통 몇 미터 돼 버리면 한 10m 돼 버리면 못 한다 이거 저렇게. 아, 와, 힘 엄청 좋겠다. 팔 근육 장난 아니야. 우리 신발이 들어가니까 장화를 쓰네. 대단하다. 아, 봐봐. 저거 이유가 있네. 저렇게 차를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타고 오는 거예요. 한 바퀴 도는 거네. 인건 많이 드네. 저렇게 돌려서 트럭에다가 세우고 싣고 지금 간다 이거 저기. 갔다가 저기서 그냥 끌고 오는 거네. 왜냐면 상류가 하류니까 꺾어서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저게 코스인 거네. 저기 손님이 탔네. 아 손님을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기서 또 사진 찍고 사진도 한번 찍고 사진 호구 한 명 잡고 와 덥다 오늘 호구 한 명 잡고
죽는다고? 안 돼, 찍어. 이런 거 좋네. 자기네끼리 자체 절로 갈까?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다는 사람은 여기서 내리는 거고 저기서 내리는 사람은 내리 아 다 여기서 내리네 그냥 거의 다 기사님만 절로 가나 아 한 바퀴 돌로 아, 비싸다고? 와, 나 이거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어. 아, 진짜 아니네. 어. 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아, 이거 참. 맛있겠는데요? 와, 이런 건 좀. 이거 비싸네. 49원이면. 이게 250g이면 어느 정도 양인지를 이 정도 되냐고. 250g은 몇 개야, 대概? 몇개 7개到 8개 아, 사볼까? 그냥 하나씩 달라고 한, 그냥 250g 달라고 250g 좀 작게 해줄까요? 이러는데 썰어 지금 먹을 거니까 알아서 저래가 그냥 망치 두드리는 거 아니야? 몰라요 얘는 안 넣었어 아, 같은 건가? 아, 무게를 재주네. 오케이? 조금 넘는데. 어, 오케이. 56. 양이 많아. 많아요. 그래, 저래. 깔끔하게 포장도 해주고 좋네. 저 필요 없다. 그 부용나. 어. 비닐 또 써야 돼. 장갑 필요하신지 물어봤는데 여기서 타봐. 어, 어. 장갑이 또 있어야 돼. 어 여기 앉아서 먹으면 맛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네. 표정 관리 하면서 해야 돼. 뭐 먹을래? 저게 먹는다고? 끈적하잖아. 아 조금 끈적하네. 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난 핑크를 먹어볼게요. 더 맛있어 보여. 먹어봐. 표정 관리 잘해라. 안 맞다, 안 온대요. 제가 먼저 와. 사람 온다, 표정 관리. 맛이 없진 않아. 어, 없진 않아. 근데 안 맞다, 안 가요.
언니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아 진짜 괜찮아. 이게 표현을 못한 거. 이거 맛있어요. 아니 웃기려고 맛없다고 하면 안 돼. 맛있어. 근데 괜찮아요. 근데 맛있어. 배고프고 심심할 때는 당 떨어질 때는 좋을 것 같아. 맛있어. 하나 더 먹자. 저 또 사기 당하러 왔네. 이거 오빠가 안 먹어. 먹어봐. 맛있어. 이거 정확해요? 아 근데 꾸덕해가지고 이게 양이 많은 거네. 시식을 하시네. 우리도 어차피 살 거면 시식을 많이 하고 샀어야 돼. 그렇지. 하고 좀 사면 되잖아. 인양 할머니가 구맹주사니까. 저 할머니 보고 무서워서 그냥 안 사는 사람이 한 달에 한 열댓 명 있을걸? 나도 약간 무서워서 그냥 바로 나가려고 했거든. 아침에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꽤 있어. 많아. 묵직해.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테슬라 모델 Y 게림 C. 테슬라와 게림. 최근에 이거 먹고 다음날 화장실 한 세 번 갔어요. 이거 스몰로 하면은 비싸래요. 할인 쿠폰이 있대. 이야. 230원? 네. 와.